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부터 하자. 나의 사촌이 왜 키가 커질 것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뭐 친척들이 모여서 야, 네 사촌 키 되게 커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커질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문장인 거야. 뭐부터 만들어 봐요? 나의 사촌은 키클 것이다부터 만들죠. 그럼 내 사촌이 키가 커질 것이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돼요? 오케이, 여기 B를 써야 되는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누가 my cousin이 뭐다 will be tall 키 클 것이다. 얘왜 있어야 돼요? will tall 하면 왜안 돼요? 왜 그래야 되는데? 무슨 씨 뒤에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금 한동안 양념씨들 모아놓고 배울 건데 지금까지 배운 양념씨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캔하고 윌하고 똑같은 규칙 뒤에 무슨 뜻이 왔다? 양념씨 뒤에는 하다라는 뜻이 와야 되는데 톨 가지고는 하다가 안 되니까 비를 붙였다 했죠. 오케이. 그러면 첫 단계 나의 사촌은 키 커질 것인가요? 그렇죠. B를 빼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Will my cousin be tall? 왜 문제 와서 왜 키가 커질 건데요? 뭐라고? What will my cousin be tall? 아, 이게 what이구나. Why will my cousin be tall? 오케이, 무슨 what이야, what은. 뭐라고요? Why will my cousin be Why will he be tall? Why will she be tall? Why will my cousin be tall? 나의 사촌이 만약에 남자라면 이 문장은 어떻게 해야 돼? Why will he be tall? 만약에 나의 사촌이 여자라면 Why will she be tall?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키가 크잖니? Because his parents are tall. 오케이, 여기에 보니까 사촌은 그럼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잠깐만, 뭐라고? 94점? 잘했네. 다음 할거두개 공부하고 계세요. 그렇죠. 뭐 보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His의 뜻이 뭐니까? 그의. 그러면 그녀의도 있겠네. 그녀의는 뭐예요? 아, 그래요? 나는 헐인 줄 알았어. 오케이. 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는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아, 새 녀석이나 모아놓고 만들어야 제일 먼저? 아, 처음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 만들어야 되는 게 누가 다라 했는데, 누가 가게에서 뭐 한다, 판다. 이게 누가입니까? 이건 어디 아니에요, 이거? 어? 누가 나를 만들라 했어? 이거 어려운 말로 주어동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누가 뭐 한다? 오케이. 그가 판다. 그는 판다죠. 무슨 가게에서가 얘가 파냐? 얘가 파냐? 어, 그가 팔아요. 가게에서가 팔아. 누가 팔아요? 어디가 팔아요? 무슨 가게에서를 팔아요? 그가 판다죠. 예, 그게 누가 답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누가나 만든다 해놓고 엉뚱하게 대답은 그 가게에서 판다 이러면 어디가 판다고 말하면 됩니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뭐 한다를 붙인다 그랬습니다. 그가 판다죠. 그럼 그가 판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요? He sell.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맞긴 개코가 맞아요. 셀의 뜻이 뭔데요? 응? 그럼 무슨 신데요? 오케이, 아, 공부 좀더 하고 오세요.
이 셀의 무슨 뜻인지.